안녕하십니까? 아재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스건 중에서도 핸드건의 관리법, 그리고 어떤 식으로 써야 고장 없이 쓸수 있나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이기 때문에 아주 쉴때 잠깐이라도 그냥 한번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 제가 들고 나온 제품은 마루이 글록 18C 제품이고요. 플래시 같은 경우는 슈어파이어 제품입니다. XH35라는 모델이고 래플입니다. 래플이고 실제로 레플리카라도 크게 게임용이라든지 야간전을 할때 그게 사용하는 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레플리카를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후레쉬 같은 경우는 저번에 슈어파이어에서 나오는 전용 홀스터가 있는데 그 홀스터에 바로 꼽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괜찮은 제품 같아요. 저번에 한번 제 영상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요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후레쉬가 꼽는 방식으로 이렇게 꼽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 후레쉬 하나만 있으면은 여러 가지 총을 꼽을 수 있겠죠.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건을 사용을 하시면은 대부분 그냥 막 총만 쏘시다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고요. 보통 마루이 같은 경우는 주로 마루이 옥가스를 많이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예, 그 이유가 마루이 국내법에는 그러니까 일본 마루이가 아니고 일본법이죠. 일본 국내법상 우리나라라 하고 비슷한 0.8줄 그 정도 탄소 한300 정도가 미국 일본 탄소 규정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나오는 제품들이 대부분 다 마루이 제품들이 그 규정에 맞춰서 나오고요. 그래서 요런 많이 아시는 업가스라든지 마루이에서 나오는 마루이 가스가 있어요. 파란색 통에 썸네임 하나 띄워드릴게요. 나오는 제품을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이 업가스를 사용을 한다고 보면은 조금만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스를 넣고 단발에 넣고 혹시 한발 있을 줄 모르니까 가스가 제대로 안 들어갔습니다. 이 가스가 있나? 이런 식으로 가스를 넣고 지금 얘가 가스가 거의 없네요. 이런 식으로 쓰는 방식하고 퍼프디노에서 여기 일본에서 여기 포 재패니스 모델 ABS 슬라이드 건이라고 돼 있죠. 일본 버전에서 이제 그러니까 퍼프디노가 이렇게 파워 가스만 쓰고 있다가 일본 시장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 버전 파워 가스를 쓰게끔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두 가스의 경우는 요것보다 요게 가스압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마루이 쓰시는 분들은 요거를 많이 쓰시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몰에도 판매를 하고 있는 가스 제품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업가스보다는 요 퍼프디노 파워라고 돼 있지만 파워는 아니고요. 마루이에 쓰셔도 충분하게 작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스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 가스를 빼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퍼프디노 파워 가스죠. 요게 이제 압력이 가스마다 압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전동을 느낌도 틀려요. 지금 아까 저기 저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썸네일에 띄워드리는 마루이 가스가 좋아요. 왜냐면은 그 내부에, 가스 내부에, 오일이 조금씩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실리콘 오일 같은 게. 그래서 이런 탄창의 고무라든지 아니면 슬라이드 안에 있는 부품들에게 오일이 발사가 되면서 도포하던 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내구성이 좋겠죠. 근데 뭐 제가 써보니까 요런 가스라든지 요런 가스 아니면 요런 가스는 오일이 일부 뭐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예, 그렇게 뭐 많은 오일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예, 실리콘 오일이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뭐 가스는 뭐 알아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마루 있으실 때는 뭐 겨울이 아닌 이상은 요 가스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 가스. 요 가스는 네이버에 요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마 최저가 사이트 나오던데 뭐 최저가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게이머분들이 이렇게 하루에 게임을 뛰고 집에 오시면은 대부분 그냥 처박아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관리를 조금 해주시는 게 총을 오래 쓰고 유지보수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일단 게임을 뛰시고 집에 오시면은 첫 번째 해주셔야 될게뭐 당연히 뭐 오일을 칠한다든지 이런 데 먼지가 끼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이런 거 물티슈로 닦아주시고요. 가능하면은 요 안에 비비탄은 넣어두지 마십시오. 그럼 스프링 장력이 떨어져서 나중에 이렇게 딱딱 밀어줄 때 비비탄을 제대로 못 밀어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뭐이 정도 넣었을 땐 괜찮은데 한 세네 발 남았을 때 잔탄이 남는 경우도 생겨요. 제대로 못 밀어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핸드건용 꽂을 데가 있습니다. 꽂을 데가 있는데 뭐 제일 좋은 거는 그 제가 링크를 하나 드릴 건데 뭐 그거를 구매를 하셔서 쓰셔도 됩니다. 쓰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꽂을 때에 이런 물티슈 있죠? 물티슈를 끝부분을 살짝 뜯어요. 뜯어서 꽂을 때 사이에 이렇게 꼽으시고요. 꼽으신 후에 자, 어제 설명드렸던 슬라이드를 요 양쪽 요 홈을 누르고 앞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슬라이드를 분리를 한 후에 보이시죠? 여기 요. 이너바렐 안에 먼지가 게임을 뛰고 나면은 먼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반복을 하시면서 어휴. 저는 청소를 했는데도 이렇게 먼지가 있네요. 그러면은 살짝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 1차적으로 이너바렐에 있는 먼지를 제거를 해주세요. 이너바렐에 먼지가 쌓이다 보면은 집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렇게 이너바렐 청소는 뭐꼭 집입이 요 가스건이 아니더라도 핸드건이 아니더라도 전동건도 항상 게임을 다녀오신 후에는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는 거 기본으로 아시고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이렇게 이제 요 주변에 있는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청소를 해주시고요. 의외로 요런데 기름때나 이런 먼지들이 잘 끼어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슬라이더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그 플라스틱 갈렸다든지 뭐 색가루라든지 이런 것들 갈리는 것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스틸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근데 물티슈로는 닦지 마시고 이렇게 요 부분만 한번 싹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먼지들 이거는 뭐 내가 쓰는 총이니까 내가 깨끗하게 쓰는 게 좋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먼지를 한 번씩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일단 1차적으로 먼지를 다 닦으셨으면은 이제 오일을 좀 발라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거 KSC 건 오일이라는 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뭐 요거보다 작은 통에 들어있는 제품들도 많은데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뭐 딱히 없고요. 그냥 일단 양이 많아요. 양이 많고 일본에서 일본 유저들도 많이 쓰고 있고 그 점도라고 하죠. 점도가 제가 쓴 건오일 중에서는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오일 같은 거 하나 정도는 가스건 핸드건 쓰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오일을 뭐요 실린더 안에는 뭐 오일이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뿌리고요. 이런 스프레이 부분 크게 신경 안 써요. 이렇게 슬라이더와 맞닿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다 뿌려줍니다. 예, 특히 요런데 요런 작동성 해머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약하게 예. 예, 요렇게 한번 뿌려주시고 저는 뭐안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탄창에 요 밸브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도 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합니다. 그리고 이 밸브를 누르시고 탄창 안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는 이유가 탄창 안에 보면은 요런 밸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게 그 안에 이런 밸브 안에 다그 오링이 있습니다. 이거 열어보면 이 안에도 오링이 있고 다 있어요. 이런 오링들이 그 고무 형태다 보니까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안 묻어 있으면 오래되면 부식이 되고 갈라져요. 그래서 가스샘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어차피 쓰시다 보면 오래 쓰시면 가스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자는 거죠.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가스도 넣고 넣습니다. 이렇게 기름칠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슬라이더를 조립을 합니다. 하나에 이렇게 좀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요 겉에 이렇게 기름이 묻어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기름 묻어 나오는 거 싫어하시면은 전동건 쓰셔야죠. 전동 타입의 핸드건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다시 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나서 가스를 일단 조금 더 넣습니다. 가스를 몇번 찔러서 넣고 이렇게 격발을 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요 안에는 가스가 조금 있는 상태로 보관을 합니다. 뭐 근데 이거는 말이 많아요. 탄창에 가스를 보관을 하고 가스를 들어간 상태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가스를 빼고 보관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가스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밸브를 눌렀을 때 가스가 있는 느낌 이 정도로 넣어서 보관을 해야 된다 하는 주의고요. 이유는 일단 가스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 내부에 오링이나 이런 것들이 압에 의해서 눌려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저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오래 갈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가스가 없이 그냥 빈 탄창만 넣어두면은 오링들이 가스가 없으니까 압을 안 받으니까 당연히 이제 수축되어 있겠죠. 좀 수축되어 있는데 이게 갑자기 또 가스를 넣어가지고 확장이 되는 경우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노화가 될것 같아서 저는 가스를 넣어두고요. 저 개인적으로 뭐 가스 넣어두는 방식이 맞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가스를 소량은 넣고 보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을 뛰면서 뭐한 3, 4년간 탄창을 한 번도 안 쓰고 가스 안 넣어놓고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뭐 문제되는 적은 없었습니다. 가스가 샌다는지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탄창에 가스를 새는 경우는 밸브에서 새면 밸브를 교체해주면 되고요. 요쪽 그 가스가 누출되는 이 부분 고무가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 고무를 갈면 되고 밸브에서 세면 밸브를 교체를 하면 됩니다. 교체를 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이거 탄창에 가스가 샌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막이 깨져가지고 이런 데가 막 새고 이러면 버려야 되겠지만 밸브 이런 고무 이런 데서 사는 거는 크게 나쁘지 않다. 쉽게 고칠 수가 있으니까 뭐 굳이 가스를 채워두기 싫으시면은 안 채워두고 보관을 하셔도 됩니다. 단지 게임 때안 쓰시면 비비탄 넣고 보관을 하지 마세요. 스프링 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이미 쌌죠. 그러면은 슬라이더를 당기시지 말고 이렇게 이 상태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보관을 하시면은 요 스프링 장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풀고 예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아파트에서 뭐 방송 장비 점검한다고 나와서 잡음이 좀 끼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어, 요런 식으로 가스건은 아마 유지보수를 하시면서 점검을 하고 쓰시면 돼요. 뭐 더 좋은 경우는 뭐 내가 능력이 된다 한다고 하면은 뭐 게임 뛰고 나서 이거 전부 다 뜯어가지고 분해해가 다 닦고 기름칠하고 다시 넣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기계라는 게 많이 뜯고 조립하고 뜯고 조립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고장 안 나면은 그냥 이렇게 슬라이드나 이런 데 기름칠 정도 해주시고 이렇게 방금 또 제가 이게 버릇입니다. 이렇게 당기는 게. 자, 쏘시고 이 상태로 보관을 하십시오. 이 상태로. 네.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 게 가스건을 뭐 파손이 안 나고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건오일 같은 경우 구매나 이런 가스 구매하는 링크들은 제가 알고 있는 최저가 사이트는 뭐 링크에 달아드리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 네이버 스토팜에 이아비 팩토리라는 스토팜이 있는데 비비탄이나 이런 건오일 가스는 거기가 제일 싼 것 같아요. 뭐 그래봐야 뭐 몇천 원이네 뭐 천 원 정도 뭐 500원 1000원 차인데 뭐 많이 산다고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최저가 검색해서 구매하시는 거 좀 이득이겠죠. 뭐 10개 사면 500원, 5천원 정도 차이 나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재TV의 가스건 관리 방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